가위 하나로 고객들을 훨씬 근사하게 변신시키는 헤어 디자이너 루티 수엔 씨. 머리도 예쁜 모양도 나오고 손님도 마음 드러내가 행복하는 모습이 보는데 저도 행복해요. 더불어 가족의 행복도 디자인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납니다. 군산의 한 미용실. 한국과 베트남 국기가 나란히 걸렸는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에서 온 노티 수엔 씨가 한국인 남편 백종근 씨와 함께 운영하는 미용실입니다. 우리만 부부 미용사 하는데 군산에 베트남 미용사 하는 사람 없어 제가 혼자 하고 있어요. 이분이 남편 정권 씨인데요. 넉넉하게 다. 근데 이네들 산화제 더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저 매일 혼나고 살아요. 이렇게 제가 원장이 아니고 이쪽이 원장님이십니다. 10년 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 결혼 당시에도 남편 종권 씨는 미용일을 15년 이상 해온 베테랑이었는데요. 남편 곁에서 일을 돕다 보니 직접 가위를 들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노력하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미용도 처음이 제가 좋아했었기 때문에 많이 노력하면 그래서 좀 좋아요. 루티 수엔 씨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건 3년째인데요. 이제는 일부러 루티 수엔 씨를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오늘 핑크색 해줄게요, 언니. 행사 있잖아요. 예쁘게 나가야지. 나 예쁜 머리 해줬었잖아요. 머리가 염색 많이 해서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와서 영양제도 맞고. 여기 와서 머리하고 대화도 하고 기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남편 종근 씨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할 거로 생각한 자격증 시험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자격증이 따라고 인도 안 하고 계속 공부만 했어요. 몇 번 만에 붙으신 거예요? 30번 찍었어요. 네? 30번. 포기를 모르는 주인공의 모습은 가족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큰애 어린이집에서 물어봤나 봐요. 엄마는 뭐 해? 그랬을 때 엄마는 공부해요.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모서리가 다 해진 책상태가 노티슨 씨의 성실함을 보여주죠. 풀어도 또 풀어도 또 풀어요. 아유, 머리도 많이 빠졌어. 공부 때문에. 이거 한국말이 제대로 모르는데 영어까지 공부하니까 지금 특히 고향 베트남 사람들이 미용 자격증 많이 따거든요. 근데 마약이 따고 힘들면 궁금하는 거 있으면 저 와서 좀 알아주라고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만큼이 힘들었으니까 알았거든요. 그 마음. 노티스윤 씨 부부가 가장 떨리는 시간. 머리를 맞힌 고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마음 들어요. 이렇게 고객들 반응이 좋으면 함께 행복해지는 노티스윤 씨입니다. 미용사로서 제일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죠. 아, 내가 미용 안 하면 뭐 해먹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영업이 끝나고 친정 부모님까지 온 식구가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이 가족의 공통 취미 생활이라고요. 주말마다 쉬는 날 아기랑 좀 망둥어 잡으라고 낚시 가요. 노티순 씨가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보여줄 차례. 그런데 오늘따라 영 입질이 오질 않습니다. 원래 잘 잡혔는데 오늘 안 잡히네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잡습니다. 그 사이 노티순 씨의 아버지이자 종건 씨의 장인이 뭔가를 낚았습니다. 크기도 꽤나 큰데요. 이제 좀씩 커지고 이제 겨울에 먼 바다로 나가나 봐요. 딸 주은이는 겁도 없이 망둥어를 덥석 잡습니다. 여긴 물고기 치과병이야.
물고기와 상황놀이까지 꽤나 즐거워 보이죠? 장모님이 남성어를 참 좋아하셔서 잡아드리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옵니다. 와, ghế cũng là hết lòng chiều chuộng và nâng niu cha mẹ vợ, quý trọng cha mẹ vợ mà cha mẹ vợ cũng thương con ghế. Con ghế là rất tốt đối xử với cha mẹ vợ. 두 아이들도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빨리 돌려줘. 잡았다. 상어 잡았다. 드디어 제가 한 마리 잡았네요. 남편 종건 씨 말대로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니 손맛을 느끼게 되네요. 손맛을 느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과하게 욕심내지 않죠. 조항이 너무 안 좋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잡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마리 잡아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해먹어야지. 네 마리다. 종건 해먹을 수 있어요. 네 마리다. 집으로 돌아온 노티스엔 씨 가족. 집에 들어서자마자 부지런히 뭔가를 챙깁니다. 이거 어머님 갖다 드리라고 머리고기예요. 어제 제가 만들었으니까 어머님한테 같이 갖다 드리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남편 종건 씨 없이도 시댁을 찾아갑니다. 옆으로 가. 충남 서촌군. 둘째 주은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바로 이 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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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운 손자 목소리. 오늘은 사돈들까지 온 식구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주인공 노티수인 씨는 식사 준비로 분주하네요. 무, 무랑 태파. 그 사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돈들은 온몸으로 안부를 묻습니다. 아, 좋죠. 내가 아파서 못 당겨서. 그때 노티수인 씨가 무언가를 챙겨 나왔습니다. 가요, 어머니. 가서 찍어 조금만 잘라해드리. 잠만 안 해보세요. 이 커트보이 거의 6년, 7년 됐어요. 조금만 잘라드릴게요, 어머님. 머리 많이 익숙한 듯 머리를 맡기는 시어머니와 그 어느 손님보다 정성을 다하는 며느리. 일주일에 두 번씩 땡기면서 반찬 다 해놓고 가요. 좋으시겠어요. 좋죠. 찾아오는 미용 서비스. 이런 호강이 또 어디 있을까요? 도순도순 고부의 정담도 깊어가는데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 누가 해주는 스타일이 더 마음에 드세요? 며느리가 해주는 머리가 더 이뻐요. 아이, 아무가 해도 다 돼요. 그렇죠. 더 안 이뻐요? 응. 어? 이 아들 부부는 또 이름 나지요. 뭐가 이름? 미용 잘한다. 미용. 미용 잘한다고 이름 났어요? 이 남편도 뭐 고민 있는 거 딱 보고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남편이 시어머님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가 잘해주는 거 한 그만큼이 더 해주고 싶어요. 노티스 씨와 친정 엄마가 나란히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얼큰한 꽃게탕. 낮에 잡은 망둥어도 익어가고 있네요. 잔치지 않는데 항상 이 주말에 어머님 집에 와서 반찬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 어머님 드시라고요. 베트남 음식과 한국 음식이 한 상에 푸짐하게 올려졌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건가요? 밥은 녹았어요. 네. 응? 우리 애썼다.
뭐 먹어야 할까 물어보자. 아, 그래 다. 많이 드세요.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한 1년 만에 모여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차려놓으니까 너무 맛있고 너무 행복하네요. 함께 먹는 즐거움을 6살 주은이도 아는 것 같습니다. 파김치를 아주 야무지게 먹죠? 바다에 갔다 오면 이렇게 먹게 당이야. 전자소녀랑 캐런 네 가지 오래오래하게 사세요. 나중에 마당나 봐라. 식사를 마치고 마당 한가운데 무언가가 잔뜩 놓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만났나 봐요. 하트라니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아, 결혼 10주년입니다. 아,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엄마 주게 꽃다발도 만들었어요. 꽃다발 3개. 어디가? 선생님 엄마 넘어져. 지금 니들 뭐 하고 거야? 엄마 왜 눈 감하고 있냐? 왜 궁금해? 눈 떠도 돼? 왜 꽃이야? 엄마 줄 거야? 고마워. 7 a.m. baby. 누구야? 행복하게 살자 예뻐. 이제 앞으로 더 행복하게 같이 살자. 고마워. 뜨거운 사랑을 확인하는 부부. 잘 살고 이벤트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 아니야? 그 có lần đám cưới rồi kết hôn mà thôi tới bây giờ lo làm ăn rồi không có để làm những chuyện sinh nhật đồ này kia như vậy không không có làm được lần nào hết. Năm hôm nay theo chú sơ cảm ơn vì đã uri tu hạnh phúc ha kề chẳng xa ra kéo hàn mon đi xa ra kéo남편이랑 손님이랑 그 사랑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성공했다. 그 사랑 받고 이제 나도 그 사랑과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싶어요. 그 사람도 꼭 성공하면 좋겠어요.